경기도 용인의 우리 제일교회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근 교회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일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제일교회에서 7km가량 떨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우리들 교회는 16일 주일 예배를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온라인 예배를 도입했고, 교회 좌석 2,300석 가운데 10분의 1 수준인 200석에 한해 현장 예배를 병행해 왔습니다. 마스크를 비롯한 기본적인 방역 물품은 물론 모바일 QR 코드 인증 시스템과 열 화상 카메라로 교인들의 건강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남서울 비전교회는 지난 15일 5,559제곱미터 면적의 교회 시설에 대한 살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남서울 비전교회는 그동안 교인 온라인 센터를 통한 교인 인증 절차로 교회 출입을 통제했고, 보건당국의 방역 단계에 따라 소모임을 제외한 온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남서울 비전교회는 16일 주일 예배에서 마스크를 쓴 교인들에게 비닐 장갑을 추가로 지급했고, 지정된 좌석에만 앉도록 철저히 안내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다 중단을 한 상태고요. 만약에 모임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줌을 통해서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고등부 예배 같은 경우는 현장 예배 없이 그냥 모두 다 온라인으로 지금 전향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 지구촌 교회. 지금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도하심 받는 찬양 인도자의 음성이 빈 예배당의 TV 모니터를 통해 송출됐습니다. 집단 감염자가 나온 용인 우리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죽전 지구촌 교회는 16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부 예배 유튜브 영상을 2, 3부 예배 시간에 맞춰 교인들 스마트폰에 전달하고, 주보 역시 교인들에게 비대면으로 전송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부터 갑작스럽게 전교인에게 공지를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공지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지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방송팀과 찬양팀만 일단 예배당에 와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진행하고요. 최동진 목사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 지침을 잘 준수하고 힘겹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논란이 되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한국 교회 전체가 비판받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죽전 지구촌 교회는 공동 기도를 통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속히 안정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